도전을 향한 열정, 반환점을 맞이한 K3리그. 뜨거운 태양도 장대처럼 내리는 비로 선수들의 열정을 꺼뜨릴 순 없습니다. 홈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강릉시민축구단과 반대로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김해시청축구단. 두 팀이 각자의 홈과 원정에서 맞붙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K3리그 15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강릉종합보조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영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김도근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황한준, 권영우, 강성화, 지병우, 한예일, 캡틴 박선주, 전우람, 까레카, 황정현, 장한영, 김대중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김해시청축구단 손현준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김도남, 홍승현, 신민용, 이중호, 표건이, 강태규, 안지호, 캡틴 양준모, 정상규, 김창대, 정기훈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양팀의 기록이 오늘도 유지될지, 곧 주심의 휘슬과 함께 90분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원정팀 김해시청축구단입니다. 앞쪽으로 오늘 경기 이적생인 홍승현 선수의 모습이 잠시 비춰졌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스로잉 길게 갑니다. 페르테리 안쪽에 헤더, 까레카 받아놓고 아크 장면에서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 위를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터져나왔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지병우 선수의 슈팅. 아, 그리고 또 양준모 선수가 잠시 쓰러져 있네요. 일단 아크 정면에서 지병우의 슈팅. 이 과정에서 양준모 선수가 몸을 날려서 슈팅을 막아보려는 과정에서 또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계속해서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 홍승현 잡아냅니다. 가운데로 표건희. 표건희 홍승현의 오버래핑. 홍승현 낮은 크로스. 페르테리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김해시청축구단 양준모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골문을 갈랐던 캡틴 양준모의 오른발 슈팅. 이 슈팅엔 홍승현의 기여가 있기에 더욱더 뜻깊습니다. 홍승현의 날카로운 컷백. 페르테리 안쪽에서 이중호 선수가 잘 밀어줬고 양준모 침착하게 슈팅을 밀어넣습니다. 이적생 홍승현의 오버래핑이 있었고 이중호가 넘어지면서 연결, 그리고 양준모의 오른발 슈팅까지. 캡틴 김해 양준모, 김해시청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서클 오른쪽 까레카의 돌파 있습니다. 그리고 까레카 한 번에 반대전환 패스 연결됩니다. 페르테리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김도담. 까레카의 반대전환 패스 후에 슈팅까지. 왼쪽 측면에서 페르테리 안쪽에서 과감한 오른발 슈팅. 김도담 품에 안습니다. 김도담의 좋은 선방. 길게 전달해 줍니다. 헤더 떨궈 놓고 뒤쪽에 왼쪽 측면. 정상규 오른쪽으로 공 열어줍니다. 페르테리 바깥에서 낮은 크로스 들어갑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두 번째 득점, 영입생 김창대입니다. 김현우의 화려한 복귀, 김창대 팀의 두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아, 김해시청 축구단 팬들 오늘 정말 행복한 일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입생들의 활약, 중원에서 정상규가 오른쪽으로 내줬고 홍승현의 도움, 그리고 김창대의 득점. 다시 김해로 들어온 홍승현과 김창대의 학자풍. 새로 합류한 두 명의 선수가 김해시청장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창대가 올려줍니다. 높게 뒤쪽에 흐른 공, 페네트리 안쪽 슈팅! 다시 한번! 이번엔 황한준이 막아냅니다. 지금도 위협적인 프리킥 찬스 후에 혼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흘렀고 넘어지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강태규 선수가 만들어갔습니다만 황한준 키퍼가 잡아냅니다. 오른쪽으로 정기훈, 가운데 아크 정면 찔러줬습니다. 페르테리 안쪽에 슈팅! 황한준 막아냅니다. 지금은 정상규 선수와 황한준 선수의 1대1 찬스. 강릉시민축구단의 소유권. 양준모의 패스가 좋았고 넘어지면서 정상규가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황한준 키퍼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쉬워하는 정상규의 모습. 가운데로 연결.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아, 황정현 선수 슈팅 후에 골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머리로 맞춰봤습니다만 아, 슈팅까지 연결해진 안쿠니오. 마킹지가 마르기 전에 득점을 넣고 벤치로 향할 뻔했던 황정현. 하지만 이 골에는 실패합니다. 오른쪽으로 김현식 축구단 다시 한번 오버래핑. 홍승현의 낮은 크로스 오른쪽에서 슈팅. 키퍼 정면. 홍승현 선수의 오른쪽 컵백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번에도 뒤쪽에 센스 있게 흘려줬고 곧바로 오른발 슈팅. 이종호 선수가 연결해봤습니다만 아쉽게 슈팅에 힘이 강하게 실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 팀의 징크스 오늘 어떤 팀이 깨질지 한 번에 붙여줍니다. 김도담 안전하게 처리. 그리고 주심의 휘스이가 함께 전반전 종료됩니다. 치열하게 펼쳐졌던 K3리그 15라운드 도전을 향한 열정, 양팀 선수들의 열정 넘치는 경기 전반전에 펼쳐졌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캡틴 양준모의 득점, 그리고 이적생 홍승현과 김창대의 합작품으로 2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강성화, 권영호, 그리고 또 까레카까지. 또 역시나 영입된 김대중 선수의 머리로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박선주 선수가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기회.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고 후반전에 돌입하는 것과 만들어내지 못하고 두 점차로 후반전에 돌입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박선주가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합니다. 박선주 코너킥 낮게 갑니다. 흘려줬고요. 들어갑니다. 강릉시민 축구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혼전 상황에서 공이 들어갔는데 일단 강성화 선수의 득점으로 보입니다. 후반전 돌입하기 전에 강릉시민 축구단 귀중한 점수 만들어냅니다. 크로스가 낮게 흘러갔고 네, 뒤쪽에 아, 지금은 자책골로 보입니다. 강성화 선수 앞에 있던 이 김해시청 축구단의 수비진에 몸에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현준 감독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잠시 그라운드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욕을 또 붙돋고 있고요. 이제 양팀 선수들이 각자의 진영에 모두 다 위치를 했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K3리그 15라운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 흰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헤더 세컨볼 경합. 밀어졌고요. 페네트리 안쪽에서 슈팅! 골! 김해시청 축구단 정상규! 세 번째 득점을 위해 타이밍! 김해시청 축구단 정상규가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정상규 선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득점이었습니다. 내가 정상규다! 후반전 필요했던 달아나는 점수 정상규가 만들어냅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헤더 경합이 있었고 지금도 김창대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정상규 지체하지 않고 빠른 발로 슈팅. 아, 숨 참고 세 번째 득점을 향해 다이브하는 정상규 선수. 김해시청 축구단 3대1로 앞서나갑니다. 단숨 외에 두 개를 쌓고 있습니다. 강릉시민 축구단 왼쪽으로 공 전달합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갔고요. 헤더 벗어납니다. 왼쪽에서의 크로스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만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장한영의 위협적인 헤더 슈팅.
실점 후에 곧바로 또 득점을 기록할 뻔했던 강릉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강태규. 끊어냈습니다. 박선주 높은 위치에서 역습 기회. 컷백 내줬고요. 하지만 수비와 골키퍼 사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노려봤습니다만 김도담 키퍼가 나와서 잡아냅니다. 지금은 박선주 선수가 이 패스의 길을 미리 예측하고 패스까지 곧바로 넣어줘봤습니다. 박선주 선수 캡틴으로서 중원에서의 몸을 날리는 활약 필요합니다. 뒤쪽에 응원단을 뒤엎고 올라갑니다. 김도담 펀치 그리고 혼자서강 오른발 막아냅니다. 아 김정수가 투입 대장결. 지병우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떨궈줬고요. 슈팅 막아냅니다. 김도담. 지금은 김대중 선수의 이 헤딩으로 떨궈주는 패스 그리고 이 세컨볼이 달려가면서 슈팅으로 연결했던 박한결. 박한결도 오늘 경기 첫 번째 터치 슈팅으로 연결합니다. 왼쪽으로 표건이가 연결 높은 위치에서 끌어냅니다. 강릉시민축구단 페네테리어 근처에서 오른발 슈팅. 김정수가 과감하게 오른발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골문을 벗어납니다. 역스탄스에서 김정수의 과감한 오른발 슈팅 임팩트가 정확하게 김현실청 축구단 뒤쪽에서 오네 지금은 밑거리짐에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페네트리어 바깥에서 왼발 골! 강릉 시민축구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권태용의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 와 지금은 여름철 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중거리 슈팅. 권태용이 강릉의 바람같은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여기서 양준모 선수가 미끄러졌고 뒤쪽에서 권태용 선수가 그대로 왼발 슈팅. 아 권태용 선수 지금 발에서 레이저가 뿜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쿨하게 빨리 경기를 재개하자는 권태용 선수. 권태용의 득점으로 스코어 3-2. 다시 한번 헤더로 앞쪽으로 공을 보내줍니다. 왼쪽 측면 돌파시로 그대로 페네트리 안쪽에서 슈팅까지 벗어납니다.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 이게 골대 맞고 나오네요. 정상규 선수가 거의 4명을 제쳐내고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만 왼쪽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골문 골키퍼 황한준 선수와 그리고 왼쪽 골대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의 4명의 선수를 달고 뛰었고 오른발로 꺾어차는 슈팅. 이게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에이스 정상규의 돌파 후에 슈팅까지. 왼쪽으로 왼쪽 측면 박선주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떨궈졌고요. 페널티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김도담. 김대중의 슈팅 김도담이 막아냅니다. 박선주가 잘 올려줬고 트래핑 후에 빙글 돌아서 터닝 슈팅. 이걸 김도담이 따라갔습니다. 김도담 김대중의 강릉에서의 첫 번째 골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창권 앞쪽으로 정상규 가운데로 공 전달하고 왼쪽으로 다시 볼을 돌려줍니다. 왼쪽 측면 돌파시도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에 슈팅 막아냅니다. 황대서류 강릉시민축구단 황한준 아직까지 강릉의 골문 단단히 걸어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걸 따라갔습니다. 정기윤 선수의 코앞에서의 헤딩 슈팅이었는데 황한준의 정말 동물 쪽에서의 코너킥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뒤쪽에 헤더 세컨볼 다시 한번 혼자 성황 김도담 잡아냅니다. 권태용 선수의 코너킥 길게 연결했고 김정수 선수가 가운데로 다시 연결 이것을 김도담 선수가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선수 아크 정면 왼쪽으로
왼쪽 측면 박한결 오른발 슈팅 굴절 슈팅 막아냅니다. 아 지금은 박한결 선수의 슈팅이 굴절이 됐고 이게 강성화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만 발에 정확히 걸리지가 않습니다. 얼굴을 감싸지는 강성화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쳐줍니다. 공 연결됐습니다. 주심일수이가 함께 K3리그 15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경기 김해시청축구단의 3대1 펠레스코 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